안녕하십니까. 네, 컴샵입니다. 네.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짐 같은 거 이렇게 싸고 있고, 아마 오늘, 마지막 조립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조립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 여기 정동에서 찍는 영상 중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삿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준비는 다 됐고 뭐 이사만 가면 됩니다. 네, 짐 옮기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신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어요. 저희 쪽에 오셔서 견적도 이제 뭐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견적도 한세번 정도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세번 정도 내셨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PC를 원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즈락의 데스크 미니 A300이라는 놈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PC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미니 PC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층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에는 수요층이 좀 있을 만한 그런 P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손님이 이제 계속 작은 거 원하시다가 손님이 찾아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됐고, 그 손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조립하고 이런 걸안 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하고 이런 걸안 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손님이 직접 조립한다는 걸,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 처음 하시면 이거 고장 내면 큰일 난다고. 근데 손님은 막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의욕이 막 넘치셔가지고 막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공짜로 그냥 해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도 드릴 겸, 네, 영상도 제가 찍을 겸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막 내가 겁을 줬지 막. 하지 말라고 막 처음 하면 막핀 휘고 막어램 거꾸로 꽂아서 램 고장 나고 뭐 보드 고장 나고 하면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이분도 뭐 인정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미니 PC예요. 미니 PC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니 PC고 데스크 미니 A300이라는 놈이고, 박스만 봐도 굉장히 작죠.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 일단 부품 A300, 그리고 CPU가 라이젠 3400G. 요건데 왜 이거에 이거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웬디 500 블루 아니고 블랙. SN550으로 원래 주문해 주셨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요거 신청해 주신 분은 밑에 자막 나갈 거예요. 계좌 요 3만 원더 비싸요. 계좌 이게 나갈 거니까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 구독자인 거 알고 있어요. 요거 3만 원, 딱 3만 원, 3만 원 입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램은 요게 이제 특이하게도 일반 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트북 램이 들어가요. 작은 거 일단은 볼까요? 한번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하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별거 있었어? 이건 뭐야? 뭐 브라켓 같은 거? 잠깐만. 아, 하나가 빠졌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오늘의 주인공. 아,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이분께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쿨러는 일반 정품 쿨러가, 이 PC가 아무래도 미니 PC다 보니까 정품 쿨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몰라.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넣는 방법은 있는데, 제가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제가 대신에 이제 이런 비용들을 안 받을 테니까 차라리, 이런 거, 녹투어. 녹투어 쿨러는 들어갑니다. 이게 67,000원인가? 7만 원돈 돼요. 굉장히 비싸죠? 투자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한 거의 한 6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 소개 안 해드릴 뻔했네. 녹투어 NHL9A. 요거 모델명은 요거예요. 요건데 일단 한번 볼까요? 구성품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 있고, 요 설명서, 설명서 같은 거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뭐 한 손으로 들 만큼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기에 그 실제로 보면은 여기 뭐 어댑터 같은 것도 있고 어댑터 파워가 아크벨이네. 네, 파워는 여기 이제 아크벨 제품 어댑터가 아크벨 제품이에요. 아크벨 파워가 옛날에 좀 유명했죠. 지금도 유명한가요? 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에는 이 사타 케이블 이거 하드도 넣을 수 있도록 사타 케이블이 예, 노트북 카드 사타 케이블이죠. 예,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아, 두 개가 제공이 되네. 두 개가 예, 두 개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나사류 같은 거 있고 전원선 전원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냐?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쿨러가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게 쿨러가 이렇게 들어있네. 네, 쿨러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쿨러가 아마 뭐 옛날에 200G나 지금 AMD 3000G 있죠? 그 쿨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보통 분들은 다 이거 쿨러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지 마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CPU가 3400G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쿨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게 기본적으로 조립이 다 돼 있어요 현재. 네. 오 되게 작아. 엄청 작아요. 자, 오 되게 작아. 보는 것처럼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 엄청 작습니다. 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엄청 작아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가벼워. 그리고 네,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잠겨 있구나. 네, 나사이 조그만 걸로 열어야겠네. 큰 걸로 해도 되겠구나. 네, 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 앞에는 이 USB 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보시면 네, 보드가 AMD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보드가 들어가 있죠. 보드가 들어가 있고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별거 아니니까 3400G로 네, CPU는 3400G로 들어가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3400G로 이렇게 네, 금방 들어갔죠? 끝. 그리고 SSD 웬디 네, 웬디 블랙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울트라 M.2에 이런 식으로 넣고 나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공이 되어 있죠. 네, 나사는 이렇게 조이면 될 것 같고요. 램도 이건 램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램이 들어가죠. 네, 노트북 램이 들어가니까 램이 생각보다 꽂을 때 뻑뻑해요. 아 이게 좀 안 좋네. 램 조심해서 끼세요. 램 낄 때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네, 잘 끼셔야 돼요. 어우 왜 이렇게 뻑뻑하냐 램이. 어우 네. 램 슬롯이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자, 그리고 녹투와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브라켓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빼야 되나 보네. 아, 이거 장착하려면, 이 녹투화를 장착을 하려면,
이게 빼야 되네. 네. 이거를 일단 뺄게요. 요거, 요거 일단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있죠? 네. 보드가 탈거가 돼요. 네. 뭐, 간단하죠. 뭐, 진짜 뭐, 보드가 상당히 조그마네요. 맞죠? 보드가 상당히 조그마고, 요거를, 뒤에 백플레이트도, 오, 이렇게 빠지네. 빠지네. 그죠? 백플레이트를, 요렇게, 요거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를 빼야겠죠? 요거 빼주고, 일단 빼주고, 요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예, 요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덮고, 뒤에서, 이걸 덮고, 뒤에서 조여주는 방식.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쿨러에다가, 서멀그리스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녹투아에 있는 서멀그리스를 쓸게요. 자,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넣을 때 거꾸로 넣어야 됩니다. 거꾸로. 네, 거꾸로. 이게 구멍 잘 맞춰가지고, 짠짠. 짜자잔. 어떻게 돼야 되고. 거꾸로 넣는 거는 자신이 없네요. 그죠? 거꾸로 잘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 되나? 부침개처럼? 이게 써멀이 있어가지고. 자,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있는 거라 힘드네요. 그죠?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오. 야, 근데 여기가 또 높아야 되네. 그죠? 야, 이거 어렵다, 야.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예, 뒤집으면 이렇게 구멍이 4개가 맞겠죠? 예,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맞는데, 여기서 요거 있죠? 백판넬 보면 여기 뒤에 부드러워, 여기 좀 이렇게 비닐 부분이 있어요. 비닐 부분을 여기 요렇게 해 주시고, 나사를 조이면 되겠죠? 다 조였습니다. 예, 다 조였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오,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바닥에도 있고, 이 선은 쿨러선 연결해 줘야겠죠? 네, 쿨러선. 넌 어디냐? 아, 쿨러선 여기 있네요. CPU 쿨러, CPU 팬 원에다가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 되신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 한번 해볼까요? 네, 조립을 다시 껴야겠죠? 네, 다 된 거니까 이거 아까 분해한 거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깔끔하게 조립됐고, 요거는 뭐 눕혀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워서 사용해도 되고, 네, 눕혀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상당히 작죠? 작고 작고 잠깐만. 작고 예쁘나? 예쁜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작고 예쁘죠? 이 정도면 예쁘지 뭐. 조그마니까, 작으니까. 자, 한번 켜볼까요? 부팅은 됐어요. 라이젠 5 3400G에 듀얼 채널로 8기가짜리 2개. 그래서 윈도우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설치해서 윈도우까지 잘 설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작동 제가 조금 만져보고, 뭐 게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게임하면 안 되겠죠? 제 게 아니니까. 네.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안 하시는 게 많이 버벅거리겠죠? 되긴 될 거야 아마. 오버워치, 뭐 디아블로 2, 3도 옵션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예, 윈도우 제가 설치해가지고 빠릿빠릿한지 한번, 아마 빠릿빠릿하겠죠. CPU 뭐 3400G 들어갔고, 16기가의 뭐 성능은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잘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니 PC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예, 충분히 예, 권해드릴 만한 PC인 것 같아요. CPU도,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그냥 데스크탑에 CPU하고 램만, 뭐 조립도 되게 간단해. 보시면 아까 보셨죠? 장난감 같잖아요. CPU만 하고 램만 넣으면 돼요. 예,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선 정리할 거, 생각해보니까 예, 선 정리나 이런 거 할 게 없네. 그죠?
선정리 이런 게 할 게 없어요. 상당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냥 인터넷만 하시고 이러면 우리 사무용 PC 안 팔리겠는데 이거? 잠깐 이거 없었던 걸로. 우리 사무용 PC 안 팔리겠는데? 없었던 걸로 해. 그럼 이건 맞지? 아이,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무용 PC, 업무용 PC 뭐 엑셀 쓰고 뭐 이런 거로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뭐 이런 거 미니 PC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예. 아니면 이런 매장 같은데 큰 PC 이런 거 두기 뭐 공간이 좀 협소해서 예. 큰 PC를 놓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미니 PC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광고 아니고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